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어느덧 아침 영상 900회를 맞이해서 이 일에 감사와 기념하는 마음으로 하와이 이민교회의 뿌리를 찾아서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왔습니다. 이민교회 역사 120주년을 맞이하는 가장 오래된 교회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에 와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에 신앙으로 시작했는지를 살펴보면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이곳 현장들을 돌아다 보면서 우리들의 출발이 어떠했는지, 또 단순히 과거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영상 묵상은 이 영상을 본 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이 오하우 섬에 위치한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는 해외 최초 한인교회의 산실이요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 고종 1902년 12월에 출발한 102명의 한인 첫 해외 이민단은 일본을 거쳐 1903년 1월 13일 호놀룰루 항에 도착합니다. 102명의 이민단 중 50여 명이 그리스도인이었던 당시 새벽 4시부터 하루 10여 시간의 노동으로 받는 임금이 겨우 67센트였지만 고달픈 이민 생활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예배를 시작하였고 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100주년이 되어 세워진 교회와 기념탑에 믿음의 성도들 이름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120년이 된 올해 22번째 담임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가 미주 한인 이민 역사 교회의 뿌리요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의 시작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더욱 우리 이민교회에 대한 사명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초로 발을 디딘 호놀룰루항 7번 선착장과 대략 1200명의 한인들이 묻힌 오하우 묘지 공원을 돌아보며 우리 한인들의 뿌리와 한인교회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정식으로 세운 한인기독교회는 광화문을 본따 만들었다고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한국식 건축으로 지어진 교회가 있다는 사실에 우리 이민자들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깊고 확고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도 이민교회로서 그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소중히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이미 말씀드렸지만 민수기가 영어로 numbers입니다. 그래서 숫자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해서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일까 지금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아침 영상 900회를 맞이하면서 우리 이민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된 이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에 와서 120년이나 된 이 교회의 이 수많은 숫자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막에서 즉 교회를 섬기는 그 자손들의 숫자들이 계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 자손들 고핫과 게르손과 그리고 셋째 아들 무라리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겼던 30세에서 50세에 이르는 그 성막의 봉사자들의 숫자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계수한다는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숫자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이곳 저곳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8시간이든 10시간이든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하는데 과연 그 시간 중에 하나님이 계수하고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계수되었단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에게 카운트된 그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나라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해서 섬겼던 그 시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밥을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또 운동하는 시간, 꼭 필요한 시간들 이런 것들은 계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지는 시간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 희생적으로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며 눈물 흘리며 섬겼던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20년이나 되는 이 이민교회로서는 처음으로 생긴 이 교회 처음으로 1903년에 102명이 배를 타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중에 원래 탈 때는 50명이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주로 인천 내리교회 성도들이었다고 하는데 이곳에 와 보니까요 본당 옆에 작은 채플인데 그 작은 채플 이름이 내리 채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옛날 내리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많이 이곳으로 첫 하와이 이민자로 보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50명이 이곳까지 배를 타고 오면서 8명인가요? 이렇게 전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하와이 땅에 처음으로 58명의 성도들이 도착을 하고 이 땅을 밟으면서 정말 하루 일당이 그 당시 67전이었다고 합니다. 하루 일당이 67전이었는데 모으고 모으고 전략해서 2,000부를 만들어서 그 교단에다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달라고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숫자인데요. 58명의 첫 크리스찬 이민자 그리고 68전을 벌던 그 당시에 저들이 땀 흘려 2,000부를 모아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교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이 22대째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고작 4대입니다. 명함도 못 내밀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숫자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생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생일 파티도 하지만 나이의 숫자가 그냥 세월만 흘러가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세월의 수가 아닙니까? 그래서 숫자를 계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애쓴 우리의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계수하면 떠오르는 것은 모세가 쓴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수를, 우리의 년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셨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숫자에는 몇 명이 모였는가, 몇 명이 봉사했느냐, 이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날수를 기억하는 것, 숫자를 기억하는 것은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나이가 몇 살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과 앞으로 살아갈 세월의 수를 계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수고했던 우리들의 땀 흘렸던 세월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썼던 세월들, 우리 베들교회도 47년을 넘어서 이제 50주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반세기의 세월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디아스포라, 흩어진 우리 한 민족을 위해서 세워진 우리 베델교회 50주년을 향해 달려가는 일에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현장에서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배우고자 이민교회 첫 교회 120년의 역사를 가졌던 이곳에서 아침 영상 900회 특집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수하기를 잊어버리셨는지요? 꼭 계수해야 될 거 계수하십시다. 하나님의 은총의 세월들을 계수하십시다. 그리고 그 계수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남은 세월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열심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900회 동안 하나님의 은혜, 900은 진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세월이었고, 지난 900회 동안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했던 눈물의 숫자였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계수의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남은 세월 더욱더 주를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아침 영상 1000회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영상 900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